안녕하세요. 집에 들어가기 전 3분 일날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날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. 네. 원래 야간엔 운동 잘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나겠어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.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심지어 비까지 와가지고 야외에서 공연 보는 거 힘드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260명이나 들어와. 예. 오늘 너무 추웠죠? 저는 오늘 딱 나오면서 아 이거는 롱패딩 각이다 해가지고 롱패딩을 챙겨서 저는 좀 그나마 따뜻했거든요. 아무튼 나름 날씨가 더 좋았으면 참 운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. 다들 너무 추워 보이셔가지고. 아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나요? 여러분 그럼 이제 계속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. 오늘 제가 하늘은 지붕 위에를 불러봤어요. 맑고 푸른 하늘, 평화로운 거리, 삶은 바로 내 곁에 있는데. 아, 예. 평화로운 거리, 조용한 거리에서 한번 불러봤, 여러분 또, 영상통화 하는 척 해야겠어요. 그러니까 말이야. 일찍 들어가야지. 위기를 넘겼어요. 여러분, 저는 이제 집에 다 도착하였어요. 이 시간에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또 내일 아침 일찍부터 팬레터 연습이 있어서 여러분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너무너무 오늘 진짜 감사드리고 혹시 또 몰라요. 또 추웠기 때문에 꼭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고 혹시 뭐 아직 양치를 안 하셨다면 야 이거 뭐 너무 까맣다. 이거 뭐 실루엣 아닌가요? 실루엣은 휘파람이죠. 네, 양치 안 하셨다면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. 알았죠? 여러분 그럼 저는 300분이 차기 전에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사실 진짜 공연한 우리들보다 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바이바이.